그때여 조조 군사들이 각기 서름 타령을 하는지 술도 먹고 밥도 그 멜로디나 그 사람의 목소리 색깔로 울림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들을 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제 소리를 통해서 판소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소리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판소리를 넘어 국악 가요의 대중화를 위해 그 자리 벗어 고유한 우리 음악의 매력을 알리고 관객과 함께 울고 웃고 싶은 소리꾼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매년 대전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리는 날 경자는 새해, 새 희망을 안겨주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신년음악회입니다. 악가무를 총망라하는 화려한 무대. 관객들은 박수로 이들을 맞이하는데요. 새해 희망찬 기운을 담은 민요 한마당에서 한껏 무대를 즐기는 유나 씨를 발견합니다. 구성진 창과 자연스러운 발림으로 제 역할을 소화해냅니다. 무대 즐기자 하고 올라가요. 항상 그 오신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내려오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올라가는데 항상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일은 그래서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신금을 울리는 소리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언니 기다렸지. 역시 언니는 프로 연주자인가 봐. 연주를 해야 좋아지나 몸이. 집에 가서 기억나니? 아파서 기억나. 고생하셨습니다. 응? 아, 언니 고생했어. 나 올라가. 어머, 따뜻해라. 마지막 무대를 선 선배와 인사를 나누고 이제 밖으로 나설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누군가를 보고 손을 흔드는 유나 씨. 반가운 친구라도 찾아온 걸까요? 고생하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해. 안녕. 안녕. 얘 되게 귀엽다. 이모 기억해? 진짜? 이모 이름 뭐게? 오, 똑똑한데. 제가 12월 24일이죠, 그때가.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집에서 쉬면서 그걸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저건 무조건 가짜다. 저 목소리가 진짜면은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저건 절대 진짜 목소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냐 했는데 진짜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둘 다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죠? 뭐 속된 말로 뿅 갔다 그럴까요? 푹 빠져가지고. 실력자와 음치를 가리는 방송에 출연.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요. 방송이 나간 직후 팬수가 부쩍 늘어났고 팬카페도 생겨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 처음엔 두렵기도 했다는데요. 그녀의 실력에 반한 팬들,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그녀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
다음 날. 연습실을 찾은 유나 씨. 주말이라면 응당 쉬고 싶은 마음뿐일 텐데 그녀의 계획엔 쉼표가 없는 걸까요? 북을 안고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을 꺼내 들어봅니다. 지난번 선생님께 수업을 받을 때 녹음한 건데요. 자신이 틀린 곳이 어딘지 확인한 다음 그 부분을 반복해 연습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매일 하려고 하고요. 뭐 공연이 너무 많으면 사실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을 확실히 잡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배고파도 소리하고 피곤해도 소리하고 하라고. 사실 참 연습하기가 힘들거든요. 귀찮을 때도 많고 그냥 누워서 쉬고 싶고 특히나 연습 시간에는 더 졸린 것 같고 더 배고픈 것 같고 집에 가고 싶고 한 생각이 많은 유혹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싸우는 것 같아요. 저랑. 너의 소름을 들어봐라. 그녀의 나이 15세 국악을 배우기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천재형이 아닌 노력형이라고 말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아직 만족할 수 없기에 그녀는 연습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 끊임없이 이거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때 내가 이거를 진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관두면은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았던 거죠. 사실 소리가 오늘 연습했다고 해서 내일 확실히 바로 좋아지고 좋아지는 게 확연히 눈에 바로바로 띄는 게 아니라 제가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노트에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유나 씨. 예전부터 작사를 하고 싶던 그녀는 디지털 싱글을 내면서 꿈을 이뤘는데요. 지난 두 번의 앨범처럼 앞으로도 그녀가 평소 느끼는 감정들을 가사로 담아내려고 합니다. 글 쓰는 게 제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에 적어놨다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이 곡은 1집 때 제가 썼던 건데요. 하루만이라는 처음 썼던 곡이에요. 근데 이게 흥타령 가사 중에 푸른풀이 우거진 골짝 내 사랑이 묻혀있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되게 슬픈 가사인데 근데 마침 제가 또 이전에 이별했던 감정을 또 새록새록 꺼내서 작사를 하고 있던 터라 제 이별이랑 뭔가가 닮았을까 이러면서 그 흥타령의 가사를 모티브로 해서 제 이별을 이 가사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대 향기 가득한데 바람만 스쳐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 그대만 저 어디에 어딘가에 단 한 번만 단 하루라도 저 어디에 어딘가에 단 한 번만 단 하루라도 사실 많이 모자라죠. 많이 서툴고 그래서 다듬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에 충실해서 글을 썼으니까 다음번 가사 때
조금 더 좀 다듬어서 예쁘게 써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충남 공주시 현대 판소리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박동진 명창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전수관인데요. 소리꾼인 유나 씨에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선생님! 유나 왔어요. 왔구나. 네. 들어와. 네. 춥다. 안녕하세요. 대보름 막 해요. 아. 이제 대보름. 뭐 하니 난 그때 거기서? 거기 이번에는 굿. 아, 대요. 씹긴 거. 명절 쉬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바쁘네. 응? 쉬면 안 되죠. 저 31 됐어요. 많이 컸죠. 축하해요, 축하해. 옛날 여자 나이 치면 한갑 나이다. 유나는 아이가 간사함이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이 처음과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막 더 막 선생님을 요런 뜨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고 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한결같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폐가 되는 거, 뭔가 선생님한테 좀 피해가 가는 거, 이렇게 누가 될까 봐 굉장히 염려가 많아요. 지나칠 정도로 염려가 많고 그런 점이 저로서는 고맙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막 큰 칭찬은 해준 게 없어. 오히려 야단을 더 많이 쳤고 저는 칭찬을 안 해줬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제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이는 게. 네.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가수 지망생으로 엄마 손에 이끌려 관장님을 찾은 유나 씨. 당시 관장님 눈에는 고집스러운 깍쟁이 소녀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그녀의 재능과 승부욕, 성실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도 마찬가지. 엄격한 가르침에도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느꼈답니다. 지금 제가 15살에 처음 와서 지금 16년째거든요. 근데 지냈다 보니까 엄마 같아요. 선생님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소리 열심히 이렇게 하고 레슨 받고 끝나면 뭐 레슨 때 호되게 혼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항상 이렇게 고봉밥을 주세요. 밥을 이렇게 해서 밥 먹고 가라 해가지고 저녁도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 혼자 사는데 반찬 있니? 하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되게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때요 조조 군사들이 각기 서름 타령을 하는지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다시 술도부터 술도 먹고 술도 재능이 많은데 비해 힘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관장님. 스스로 그 힘을 길러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이 길어. 얼자를 길게 해야지. 사장은 내 목이고 내 악기고 내 목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판소리 이 목이거든요. 레슨하다 보면 이제 더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더 소리 지르라고 막 호되게 혼내고 싶다가도
힘이 너무 부족한 중에서도 막 하려고 이렇게 주먹을 치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한단 말이에요. 안쓰러워서 제가 못해요. 다른 제자 같으면 막 눈을 부릅뜨고라도 막 목이 아프도록 시키겠는데 그 자기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힘이 이제 안 받쳐주니까 못할 때 그걸 자기 마음껏 그걸 못할 때 안타깝죠. 그 이제 그 힘을 또 길러야죠. 연습의 끝이 없듯 스승님과의 수업도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왠지 힘들 땐 유난히 엄마 생각이 납니다. 집밥도 그리워지고요. 와슝. 우리 어서 와. 고생했어, 춘대. 배고파. 엄마 배고파. 옷 벗고. 와슝. 뭐야? 김밥하고. 이거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평범한 가정에 막내로 태어난 유나 씨. 어린 시절부터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답니다. 어쩜 시간이 이리도 빠른지 훌쩍 성장해 엄마 요리도 도울 줄 알게 됐는데요. 잘하고 있는겨? 그럼요. 응?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야, 언니도 김밥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싸주면 되겠네. 이따가 자랑 문자 보내야겠다. 봐. 간장. 간장 이렇게 엄마가 보면은, 간장 엄마가 이렇게 보면은. 한 이걸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다섯 숟갈 정도. 다섯 숟갈. 평소 음식 솜씨가 좋은 어머니. 그래서 틈틈이 요리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먹는 건 참 쉬운데 배우는 건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김밥집 보면은 이게 매끄러운 데가 있고 꼬치한 데가 있거든? 매끄러운 데가 겉에요. 김 위에 밥을 넓게 펴고 달걀 지단과 볶은 당근, 시금치 등 가진 재료를 골고루 올립니다.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던 유나 씨. 자기도 모르게 군침을 꿀꺽 삼킵니다. 마를 때 손가락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눌러줘. 밥 안 부서지게. 밝히진 대로 해봐. 저는 이 밥 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들이 하는 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깊어요. 진짜 맛있어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그런 김밥에 막 넣었구나. 맨날 싸면 혼내요. 못 산다고. 그렇게 누르지 말고. 아, 맛있어. 땡겨가며 누르라고, 안쪽으로. 왜 화를 내, 나한테? 엄마가 못쓰니까 깜짝. 이렇게 땡겨가며, 이렇게 오므려가며 넣어야지. 그렇게 눌렀어요. 그걸 오떡 마냥 이렇게 누르면 어떡이야. 막내딸이 가장 좋아하는 김밥. 그녀가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싸준답니다. 아, 입이 왜 이렇게 작아. 맛있어. 맛있어? 어깨춤이 절로 추워지는 엄마의 김밥. 언제나 그리운 맛입니다. 같이 찍어야지. 언니 보내줄게. 카메라만 대면 반사적으로 그려지는 손가락 부위. 귀여운 엄마 표정에 웃음이 터지고 맙니다. 이분 웃음 참... 뭐라고? 이분 웃음을 막 참고 했는데.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유나 씨. 사실 그녀는 엄마에게 감사하면서도 한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유나 씨 어머니 서진마 씨는 남몰래 품어온 꿈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딸들을 놀라게 했죠. 또 노래 경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슴을 적시는 목소리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가수 서진마의 존재를, 숨겨왔던 가창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죠. 누구하고 이렇게 경연을 벌인다는 그런 게 조금 쑥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자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애들 앞에서 제가 그 무대에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 노래하는 모습을. 그래서 한번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이제 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뭐 몇천 명 중에 뭐 50등 안에는 들었으니까. 이렇게 딱 엄마가 잘하는 장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갖춰진 무대에서 하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옛날에 무대 설 때 막 떠셨거든요. 막 긴장된다고. 근데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참 웃기지만 제 딸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제가 뒀던 것 같아요. 바들바들.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뿌듯했죠. 소름 돋았어요. 상상치도 못했던 어머니의 꿈. 가수 활동을 시작하면서 밝아지고 환해지는 어머니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는 유나 씨. 이제는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두 사람 오랜만에 추억 앨범을 펼쳐듭니다. 유나 씨가 걸음마 할 때부터 학창시절 성적표까지 성장의 순간순간을 모아둔 보물인데요.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기억할 수 없는 사진도 수두룩합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맨날 이렇게 기타 갖고 놀았어. 음악 하려고 이렇게 했나 봐. 나 성적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성적이 없고. 줘봐. 성적이 없고. 야 여기 선생님도 그렇게 썼잖아. 명랑, 쾌활하게, 성악의 소질이 뛰어납니다. 아 진짜. 원래 그 싹부터 아나 봐. 아기 때, 8개월 때부터 음악을 틀어놓으면 막 춤추고 노래 따라서 응원을 따라서 옹알이 하듯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음악, 이게 TV 같은 데 음악 프로그램 보다가 딴 데 돌리면 막 울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어릴 때부터 그냥 가수였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항상 초등학교 때 장기자랑 하면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처음에는 이제 국악을 이제 제가 그냥 반 강제로 제가 국악을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내가 너무 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잘했다고. 근데 그게 항상 미안하신가 봐요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세요. 너 괜찮냐고. 지금은 어떠냐고. 근데 저는 재밌으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제가 막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그냥 음악 할 수 있게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365일 24시간 자신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의 지난 날이 앨범 속에 있는데요.
이제 비슷한 길을 걷는 음악의 동반자로서 그녀는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태평수 들어간 거 네가 MR 태평수 들어간 거는 못 들어봤죠. 한번 들어봐. 어머니 젬마 씨는 요즘 신곡을 준비 중인데요. 딸의 의견이 궁금한 모양입니다.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뭐 창법을 고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응, 나 예쁘게 부르고 싶어가지고. 이상할 다시. 것 같아. 그래? 응. 어떻게 부르게? 아맹어사 몽룡아 이렇게 부를까? 아니 목소리를 너무 눌러서 부르는 것 같아서. 아니야 딱 좋아. 그래? 뭐 이렇게 막 과하지도 않고 녹음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어제 하고 온 거죠? 어제 했지. 저는 너무 보기 좋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밝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음악하시는 거?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긴 한데 가수의 꿈을 가지셨다는 거는 저는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워낙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만을 위해서 사시고 항상 그냥 진짜 24시간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꿈이 우리 잘 키우는 건가? 였는데 꿈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자신의 꿈을 되찾고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는 젬마 씨. 스스로 즐기면서도 노후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기에 다가올 시간들이 설레기만 합니다. 평일 저녁, 퇴근 후 그녀가 찾은 곳은 도심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요? 서둘러 계단을 오릅니다. 하이. 사리. 늦어서 미안. 약속 시간에 지각한 그녀를 유쾌한 농담으로 받아주는 절친한 친구들. 이 친구는 해금하는 친구고요. 퓨전국악 미인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대표님. 이 친구는요, 전북도립의 해금 단원인 조진용 해금 연주자입니다. 대학교 때 처음 만나서 사실 초반은 별로 안 친했다가 나중에 친해졌어요, 급격히. 졸업할 쯤에? 저희가 뭘 하나씩 맡았었거든요, 파트장을. 그래서 가까워졌죠. 국악을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약 중인 친구들. 대학 졸업 후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악에 대한 열정과 고민,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친밀한 애정이 이들을 한자리로 모이게 합니다. 속깊은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음악 이야기도 이들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동창들이 다 열심히 하는 동기들인데 되게 항상 연락을 하면은 음악적인 이야기들 서로 많이 공유하고, 저도 뭐 도움이 많이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때 막 힘들었다고 막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서로 각자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옛날이 너무 추억이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그런 점이 서로가 성장해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서로를 흐뭇해하고, 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K-POP과 아이돌 문화. 반면 국악인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악의 매력을 알릴 방법은 없는 건지 이 시대의 국악인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악과 빼고는 다 뭔가 가수가 되고 있고 연기자가 돼서 방송에 많이 많이 이제 비치니까 또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자연스러운 이런 게 되는데 사실 국악은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만들고 해도 준비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짱 도루묵이거든. 유튜브 같은 거를 대세니까 그게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 애들 그 Z세대들도 이제 국악을 경험하고 접할 수 있게 되는 게 대중화가 아닌가.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게 항상 내가 나는 음원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잖아. 근데 이 음원 사이트 들어가면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는 아주 마지막 부분에 맞아. 국악이 있어. 맞아. 직장은 한정적이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까 친구가 말했지만 불러줘야지 내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 자체가 많이 안타깝죠. 네. 뭐 결론은 더 열심히 하자인데 그래도 그냥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그냥 우리 아 내 고민이 이래서 이렇다 하면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더 친구들을 더 만나는 것도 있고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건 뭔가 푸념? 인 거죠. 아, 나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어. 근데 뭐 어찌됐건 우리가 국악을 관둘 거 아니잖아. 열심히 하자, 아자아자 이러고서는 마지막 그렇게 항상 끝맺음을 하고. 자, 하나. 같은 길을 가면서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스스로를 넓히고 성장시키는 인연일 겁니다. 아주 잘나고 만족스러워. 며칠 뒤 유나 씨는 서울을 찾았습니다.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요? 편안하게 들어서는 건물 한두 번 온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이하이. 왔어? 고생 많았네. 고생 많았어. 목 좀 풀었어? 아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편 겸해서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고 목소리 아껴서 녹음할 때 하고 네. 앞에만 체크 한번 해보자. 그대만 원래 넘어가는 데 볼게. 그림자도 안 되네 그려. 오, 여기까지 내려가? 오케이, 딱 좋아. 그럼 딱 맞아. 눈물이 흐르고 손 놓은 자리에 그대가 이제 가창하고 노래가 다 되는 가수 목재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제가 사전적 의미하고는 다르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가창은 국악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에서 다 만족시키는 기본기를 갖췄고요.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부분은 노래를 잘하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걸 노래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창과 노래가 둘 다 되는 보기 드문 귀한 가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침없이 녹음실로 직진하는 유나 씨. 오늘은 3집 신곡을 녹음하는 날입니다. 커졌죠. 새해라서 한 3cm 컸어요. 긴장을 풀려는 듯 여유롭게 농담도 건네보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불러볼 건데 틀려도 괜찮아. 저기 식임새 하는 것까지 다 끝까지 해볼 거야. 처음부터 이거, 형 이거 내려놓고 코러스만 내비두고.
쏙 주저 언니 이제 없네요. 꼭 연습 많이 해놓고 연습 안 했다 그러더라. 너무 좋은데 이거? 나와서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 곡 한번 체킹해보자.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 가고파도부터 진짜 가고파도 가고파도 못. 아, 왜 이러지? 가고파도 못 가. 저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저 오케이. 죄송해요. 제가 아니, 듣고 아니야.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죄송한 거 아니야. 아까 뭐 잘했는데 뭐 바비 벤스지 뭐. 유나 씨의 실력을 믿기에 작곡가는 칭찬으로 그녀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아,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자, 잠깐만. 사비 처음부터 갈게. 사비 처음부터. 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서야 녹음실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일단 충분히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원래 콘서트 같으면 날 것만 하면서 다시 드럼이 나오면서 한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7분짜리 곡이 되는 거지. 어? 그럼 난리 나는 거지. 그럼 사람들 막 눈물 흘리고 이거 아빠 대화만해 이거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돼. 큰일 나요. 저 되게 사람들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는데 이런 거 스포이면 안 돼. 아버지! 뭐 이러면서. 자.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유나 씨, 오늘 녹음 어땠어요? 오늘요? 제가 열심히 안 해와서.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제 노래 이런 그냥 발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다려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커요. 제가 작년에 노래를 못 냈어요. 약속을 드리고 노래를 음원을 출시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네, 들려드리고 싶고 먼저.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국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전시 둔산동 일요일 오후 그녀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오늘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분들 만나는 날이에요. 뭐 어떤 날인데요? 오늘 유나리 회원님들 만나는 날인데 새해 인사 인터뷰도 할 겸 그냥 오늘 명절 전에 몇 분 모시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그런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늦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 조명 세게 잘 받는데. 한쪽으로 요즘 팬들에게 대포 카메라는 필수라지만 여러 대의 카메라에 조명까지. 유나 씨 사랑에
팬클럽 회장님은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제 사진만 찍으려고 작업을 했다가 이제 윤아 씨가 공연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모습을 많이 남겨드려야 되니까 너무 아까운 장면들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또 진행이 됐네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장비들을 다 사시고. 그리고 새해 인터뷰 제가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를 잘 못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유나리 회원분들께 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 이유나입니다. 네, 2020년이 다가왔네요. 2019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사실 신년 음악회 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20년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하루만이에요. 저는 제 첫 앨범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여기는 추웠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덥잖아요. 남자 친구가 없어요. 진짜로 없는 건가요? 팬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요. 매년 팬들과 함께 송년회 캠프를 연다는 유나 씨. 그래서 새해 인사는 인터뷰 영상으로 대신하는데요.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단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 작년에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올해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너무 식상하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전 너무 감사해요. 인터뷰 일정을 알고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몇몇 팬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국악계 아이돌 팬들은 대중가요 팬들보다 연령층이 높습니다. 음악의 취향 때문이겠죠. 하지만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유나님이 대성하셔가지고 그런 공중파든 어떤 언론 매체에서 대스타가 된다면 기쁘죠. 근데 개인적인 욕심은 나만 알고 싶어요. 나만 알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하게끔. 앞으로 이 모습 꾸준히 그대로 변하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래도 잘하고. 저는 지금 모습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국악에 대한 애정이나 또 앞으로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 춘재 뭐랄까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거기 일을 계속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유나 씨는 사람 냄새를 진하게 풍깁니다.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팬들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탈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음악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음악을 사랑하고 아껴줘야지 우리나라의 문화가 계속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가서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깊이 있고 따뜻한 음악을 갖고 있다 라고 알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 음악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대에 네, 사람들이 이 음악을 끊임없이 듣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5 늦은 나이에 국악을 접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 국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소리꾼이 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와 앳된 얼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한 맺힌 소리.
험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사랑스러운 승부사인데요.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소리꾼 이유나로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도 2020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소리 들려드릴 수 있는 소리꾼 이유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